당심에서는 졌지만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소동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게임의 룰이 윤곽이 잡혔습니다. 자,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심 민심 8-2 비율 반영키로 했다. 다음 달 말에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에서 룰 개정안을 두고 당원 투표 80%, 일반 여론조사 20%를 반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회의를 통해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 비대위 내부에서 의견도 나뉘어졌지만 첫 번째로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결정했다. 당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했는데 이번에 크게 움직이는 게 제도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이 있었다. 뭐 어쨌든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. 지난번에 이준석이 당대표로 뽑힐 때 그때 당원 투표, 책임 당원 투표가 70% 반영이 됐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%가 반영이 됐죠. 그때 나경원이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.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더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죠. 그래서 당원 투표가 아닌 그 일반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준석이 대표를 맡았죠. 물론 그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하지만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.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이 응답을 하는 그 응답자에게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. 여기 이제 그 당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인 걸 알고 있죠. 그러면 역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민주당 지지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한다. 아니면은 중도층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투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준석이 당심에서는 졌지만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소동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준석이 사실상 추방이 되고 당대표직에서 추방이 되고 치러진 경선에서는 김기현이 당선된 그 경선에서는 100% 책임당원으로 선출을 했죠.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당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 룰을 정하면서 그전에는 7-3이었는데 당원 대 일반 국민이 이번에는 8-2 이 비율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왜 여론조사,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.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경선 아니면 총선 후보 경선 이러면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면은 이 실전에 선거에 나가서 중도층 표도 가져와야 되고 또 진보층 표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되죠.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게 뭐 적당하다 싶지만 지금 당대표는 선거에 나갈 게 아니죠.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에너지를 모아서 그게 파이를 막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당대표면은 그걸 뽑을 때 과연 이 일반 여론조사를 넣는 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 안에서 이 당원들보다는 중도층이나 혹은 좌파 쪽 지지층,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좀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죠. 대표적인 인물이 유승민. 일종의 역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민심도 넣어야 된다 해서 지금 민심이 반영이 돼서 20이냐 30이냐 하다가 25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도체제는 그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.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.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 경선에서 1위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2위 3위가 이 쭉 순으로 그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그 집단 지도 체제가 과거에 한번 그 선택이 됐었죠. 그때 김무성 대표, 그 다음에 서청원 최고위원, 이래서 막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. 그때 김태호 최고위원도 있었고. 그래서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해서 대표를 따로 뽑고
최고위원은 따로 뽑고 그렇게 되면은 최고위원이 대표의 건의에 잘 도전을 하지 못하죠. 같이 경신했으면 2위, 3위가 도전을 할 수 있지만. 자, 그런 체제로 다시 가자 했는데, 거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일 지도 체제로 하기로 했고,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부대표직 신설, 이것도 일단은 없는 일로 했습니다.